혹시 만약에 물리적인 키보드가 있으면 좀 편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키보드가 있고 가상 키보드가 있고 요 앞에 지금 진짜 키보드가 있어요. 물리 키보드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 전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일단은 물리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좀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눌렀을 때 아까 이 앱에서 한국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키보드는 무시하고 가상 키보드랑 연동해가지고서 입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면은 여전히 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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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물리적인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네이버 사전에서 한국어 입력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르든지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는. 그럼 이걸 닫고, 잠깐 방법이 전혀 없냐? 사실은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닫고, 온라인, 코리안,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올.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 입력을 제공을 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나마 좀 괜찮게 되는 곳이 이 사이트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이 뜨고 여기서는 한국어 입력하고 영어 입력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다할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데, 키보드에서 한번 쳐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황산. 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키보드로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놓고서는 블루투스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잘 입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여기서 select all 하고 copy 하고 검색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검색 같은 것도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한국어 키보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와 연결한 상태로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 키보드를 사용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입력을 하는데 쓸 수가 있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느냐? 좀더 찾아봤어요. 뭔가 앱으로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찾아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자, 뭐였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미 아이폰으로 이것저것 많이 입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폰에 있는 앱하고 이쪽에 있는 앱하고 바로 연동을 해서 입력을 하면은 바로바로 뜰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네, 타이포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한국 입력이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됐죠. 이거랑 저거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저렇게 입력을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해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저거랑 이렇게 띄워놔가지고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앱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말고도 뭐 당연히 영어 되고요. 일본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폰으로 입력을 편하게 하시는 분은 이앱 같은 걸 써가지고서는 바로 이렇게 전송을 한 다음에 원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앱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서는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방법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도 그냥 메모 앱에서 이렇게 하고 잠시 닫아놓고요. 여기 지금 글 있었죠? 그러면은 이 글자가 나왔어요. 예, 그럼 지금 바로 쓴 것이 바로 발음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앱 말고도 이런 식으로 노트, 메모 앱을 써가지고서는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작업을 해가지고서는 비전 프로에서 옮겨가지고 하는 것도 뭐 가능하다. 근데 아무래도 뭐 직접 입력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닫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입력을 하는 것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것을 대충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공식 출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국어 입력을 해가지고서는 비전 프로를 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도와주는 앱이 나타나든지 한국어 공식 지원이 되든지 하는 것은 좀 기대는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쓸수 있는 것이 좀 다행이 아닐까 생각은 드네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